먹고 오니까 날 먹혀야지. 엘리트를 한 마리 더 볼까? 불을 한 번 더 볼까? 엘리트 한 번 더 보자. 아이고 머미손. 아이고 노갈. 마미손. 야 병포가 어디다 쓰냐? 병 속에 금속화? 아니야 재물 빨리 잡아야 돼. 난관 영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유물빨로 넘어가자. 철파동 난타. 이거 철파가가 아닐까? 보스도 저건데 저거 짜레 빠동. 영절 마렵다. 영절 쓰면 손해 아니야? 극심한 손해. 요고 서순이구나. 배달원 PNMP 전투체면 PP냐 전체냐. 재물 쓰면은 PP 이코스트로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전투체면이란가. 전체특 재물 뽑음. 카드 더 집어야 되는데. 알약 바로 와. 카카털 다 좋은 다 좋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양타대학살 너무 과학적인데. 야 영절 쓸 수가 없네. 이거 쓰레기카드 아님?
부상 태울 때 도움이 되겠지. 도움이 안 되네. 영혼 절단 단 한 번도 안 썼어. 지불 화형. 이거는 화형 아닐까? 아닌가? 지불 어포? 재물 지불. 한 마리 잡을 땐 요거고 여러 마리 잡을 땐 요건데. 개노삼 칼집. 둘 다 줘요. 난 둘 다. 소주? 소주. 대충 무간발이 집으면은 종결대간인가? 종결대까진 안 가겠고. 에, 무간만 집어도 펴긴 펴겠다. 애들 좀 더 잡을까? 우아가 낫겠지. 어차피 다 소멸할 건데. 채몽 사모는 그렇게 법용적인 카드는 아니지. 무돌 진화 있을 것 같으면 무돌 괜찮겠는데. 지금 딜이 모자랄 게 아닌 것 같으면은 무돌 필요 없겠지. 아니면 차라리 이도류에서 이도류 금속화, 이도류 발화, 이도류 어포 이렇게 할까? 미라손 있으니까 해도 된다. 미라손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기사. 아, 사점색.
여기가 어디라고 튀어 나오느냐. 저쪽 오른쪽 가가지고 엘리트 잡으려고 했는데 상점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그래도 엘리트 두 마리 잡으러 갈까? 어휴 상점 팩. 이도류 하나 더 넣고 파워로 깽판 치는 것도 재밌겠네. 어포 하나 더 넣고 드루 쭉 땡기가. 아 무감각이나 차차. 다음부터는 저거 못 풀지. 근데 쪼매난 거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무감각. 그럼 이제 재물 빨리 뽑기 싸움인데. 어서오세요. 재물 만개. 한 장 소멸해 세 장 드롭. 여기에 몸박 잡혀야되는데. 한 장 소멸해 16방어 3 드롭. 무장해제 필요 없겠지. 카카고 나발이고 그냥. 무감각 밸류발로. 아이고 안돼요 안돼요. 야 내 무감각 가져가지마. 야 딴 애들이 몸빵 소매라. 재물이랑 영설이 몸빵했다. 난관회생으로 막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딜을 뭘로 넣냐. 화형으로 넣었나? 철파?
하이퍼빔은 난관의 세월을 맞고 일단 대충 난관의 세월 때리면 낙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회생 대신 영설 쓸까? 방어도는 충분하니까. 몸밥 마렵다. 몸밥. 마렵다. 몸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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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밥 마렵다. 재물. 고민되네. 아스트롤라베 할까? 강타 영절 철파 이렇게 바꿀까? 안 돼, 타락은 안 돼. 타열 사열도 안 돼. 재물 두 장이니까 엘리트 잡으러 오자. 여기 네 마리 잡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에, 몸밥 언제 나오냐? 네, 몸박 일반 카드 주제 진짜 나온. 전경기가 있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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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이 안 나오겠어. 말도 안 되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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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겠어. 설마 그 정도로 오던 게임이겠어. 설마. 아, 뭐 챔보만 나와. 챔보를 왜 써? 몸박을 써야지. 절힘. 절힘 있으면은 그냥 몸박 없이 꼬라박을 수도 있을 텐데. 타락이 제일 필요 없나 지금? 타락 쓰면 나 지금 카드 아무것도 안 남잖아. 타락은 그래도 정령 밥으로 남겨놓을까? 그래도 이 사명제 중에는 타락이 제일 쓸모없는데. 절힘의 진화까지. 천천 제발. 탐손. 천천. 능숙 공짠데 쓸까? 능숙이 무슨 이점이 있냐면은
이도류 미라손 할 때 원하는 타겟의 연코스 만들기 조금 더 편함. 몸박만 나오면 바로 심장 불러서 한판 떠도 되는데. 감시병? 아니야, 재물 두 장인데. 뭔 감시병이야? 몸박이나 하나 말아주죠. 이것들 남겨서 절 힘 남겨가지고 이돌이랑 같이 쓰죠. 한 장에 35딜. 거의 다 3드로우도 돼요. 가방, 아이고, 아이, 귀한 걸. 아씨, 너가 제대로 놓은 거 맞지? 아유, 몸박 드디어 나왔구나. 아유, 구하러 와줬구나. 아, 그러면 이제 절 힘도 필요 없는데. 절 힘 못 채우네. 절 힘이 필요가 없어요. 지났었으니까 뭐 안심이구만. 애초에 저도 안 넣었네. 화상도 어서오세요. 아이씨, 소주 포배.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이고, 퍼즐까지. 아, 세상에. 혹시 드루 모자랄까봐 퍼즐까지 주시네. 아, 근데 그렇게 과드로운데 이거?
아예 들어오받으니까 너무 좋다. 빨간에는 들어오도 마나. 사혈이 미니 재물 된다. 강화는 진화 강화하면 되나? 절힘에 이도를 넣자. 저주인형 힘 1 개굴 진화 강화가 맞겠지. 뭐 이도류 어디다 넣지? 일단 금수코아는 아님, 진화도 아니고 어퍼에 넣자. 그러면 한 바퀴 다 돌린 다음에 무감각에도 넣으면 되겠네. 난 둘 다. 공격 카드가 없어서 저걸 못 풀었다. 체력 더 깎고 절힘 다 썼구나. 난관 회생이나 써야겠네. 약해졌어. 야야야, 난관 탔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죠. 카카나 하는데 파워 좀 조심스러워 했을까. 안돼. 으아, 잠깐만. 아, 아니 이게 뭐야? 야, 재물 두 개랑 사열 한 개랑 하나도 안 나왔네. 쓸. 에서 맞고 들어봐야겠네. 진짜 쓸더 산다. 이도류 필요 없나? 망했다. 나 저것도 안 썼다. 재물도 안 썼다. 아니, 진화도 안 썼다. 계약하세요.
신나서 파워 과하게 넣은 게 아무튼 잘 가보자. 고기랑 기본 유물로 18힐씩 되니까 너무 좋다. 몸박 있으니까 절 힘 딱히 필요 없지. 여기서 멤버십 카드가 매끄러운 돌 소주. 뭐 지우지? 화형 지울까? 어차피 몸박 쓸 수 있잖아. 어, 세 방이다. 아싸. 덱은 진짜 세네. 드루 불가 풀어주고. 이 도료 무관가? 진화 절힘? 럭키 세븐. 아이고, 케르발 공간 계획님 7개월 구독 감사드릴 것입니다. 럭키 세븐 다 돌리고 꿍 꿍. 와, 도쿠까지 주네. 세상에. 아이 뭐 깨라고 밀어주는데 그냥. 어서오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심장이 그냥 꺼지라는데. 질수가 없게 만드네. 힘 남겨놨어도 상관은 없었을 텐데. 아, 능수가 안 돼요. 안 일. 심장 봐주는 거임. 잘가. 더럽게 세네 진짜. 심장 3마리 나와도 작겠네. 어쩌다 이런 흉악한 덱이 나왔지.
이들에게 부족한 건 양심밖에 없습니다. 절 힘 넣지 말걸. 뭐 아무튼 영웅 8 완벽함이 너무 아쉽다. 영웅은 8인데